안녕하세요. 팔레온 공룡의 판변 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4년 4월 1일자 팔레온 민사 90년 동안 도로 이용과 사용 수익권 포기 사건입니다. 선거일은 2024년 2월 15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3-295442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부당이득 사건이고요. 원고는 토지 매수인이고 피고는 거제시입니다. 매수인이 패소했는데 파기 환송했죠. 내용 보시죠. A라는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14년 3월 10일 날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습니다. 그러니까 매수했다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 토지는 31년 9월 17일에 분할이 돼가지고 이 사건 토지 중 50평이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. 언제? 1931년이요. 이 사건 토지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다가 1979년 6월 5일 날 도시계획시설 구간에 포함이 됩니다. A의 상속인들이 2021년 1월 19일 날 토지들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칩니다. 아마도 이제 사정 아까 받았다고 되어 있었죠. 이거는 이제 그 사정 등기부가 따로 있는데 이것만 하고 등기를 안 했던 상태였어요. 근데 이제 A의 상속인들이 이걸 찾아가지고 조상땅 찾기처럼 찾아서 결국 거기다 사정 받은 자료를 찾아서 구간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2021년 1월에 한 겁니다. 그리고 원고는 21년 4월 7일 날 석 달 뒤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를 해서 등기를 마칩니다. 그리고 나서 원고는 2021년 4월 5일 날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. 그 임료 토지 도로에 관한 사용 수익 그 임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. 원심에서 패소를 했죠. 왜 패소했냐면 문제 이거죠. 90년간 도로로 일반 공정이 사용했던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거는 사용 수익권을 포기,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을 포기한 걸로 볼 수 있는가?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사용 상태를 용인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럴 때 이럴 때 이 스스로 도로 제공이나 사용 용인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소유자가 및 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금반원이나 신뢰보호 등의 시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고려하면 된다는 겁니다. 이 사건을 보면 지목 변경 당시에 적법한 취득 절차가 있다고 볼 만한 과정이나 자료가 하나도 없고 조선총독부 등 관할 관청에 의해서 직권으로 분할되면서 도로로 개설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즉 아까 말한 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하거나 사용을 묵인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강제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도로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분할로 인한 이득이나 편익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겁니다. 즉 토지 소유자가 그냥 임의로 이 땅을 내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. 그렇다면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권능을 포기하였다거나 계속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임료만 구할 뿐이지 도로를 사용 못하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거는 공익을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도로를 계속 사용하게 놔두지만 임료는 받아가겠다는 겁니다. 따라서 A와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임료를 줘야 된다라는 게, 즉 줘야 된다는 게 최종 결론인 거죠. 이 사건 토지는 1931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90년간 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. 이 도로 사용 당시에 적법한 편의 절차에 관한 자료가 없고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제공했거나 사용을 용인했다는 자료도 없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단지 9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 수익 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 판례가 매우 특이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. 즉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용 수익 포기로 볼 수 없다는 게 이 판례의 핵심이고 적어도 사용자의 용인이나 무기인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소유자의 용인이나 묵인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